자, 여러분, 오늘 1강은요, 주제가 너 언제 베트남 가? 자, 언제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시... 점과 관련된 표현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배워요, 여러분? 숫자 1부터 14까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혹시나 옆에 물잔이 있으시다면 이 물잔을 들고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제입 모양을 잘봐 주시면 됩니다. 자, 몹 떨어뜨리세요. 몹 아니고 몹. 끌으세요. 몹. 오케이? 하이. 하이, 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몹, 하이, 바. 한번 더. 몹, 하이, 바입니다. 자, 그럼 베트남에서는요. 짠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술을 먹어요. 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 짠이라는 표현이 몹, 하이, 바, 요! 이게 짠이에요. 엄청 길죠? 짠이 뭐라고요? 몹, 하이, 바. 요 입니다. 한번더 몹, 하이, 마, 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요가 사실은 원래 vo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vo를 요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함 사람은 이렇게 요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몹, 하나, 하이, 둘, 마, 셋,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들어와.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발음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발음할 때몹 아니고 몹 그러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거 할 때도 하이 아니고 하이예요. 하이. 하이.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몹, 하이, 바요. 몹, 하이, 바요. 좀더 빠르게. 몹, 하이, 바요. 뭐 팔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2, 3은 뭐 팔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팔바요? 하면서 여러분이 짠을 했어요. 그때 오늘 너무 짠을 많이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죽 먹어야 돼. 요 분죽을 먹어야 돼요. 분죽을 여러분이 냠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뭐 팔바요? 이걸 너무 많이 했더니 다음날에 분죽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본숙을 냠냠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좀 좋아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몹 하이 바가 뭐예요? 1, 2, 3이고 본숙 본숙 그렇죠? 이거 근데 대신 부, 남부에서는 이거를 본이라고 읽지 않고요. 요렇게 읽습니다. 대신 몸 입모양 잘 보세요. 몸몸 몸, 몸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몹 하이바, 몸숙, 오케이? 하이바, 몸숙을 남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남, 오케이? 자, 남. 이게 숫자 5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몸, 하이바, 몸숙을, 몸을, 몸을 남남. 이렇게 해서. 몹 하이바, 몸남. 몸, 하이바, 몸남. 몸, 하이바, 남안 하이 보고. 몹 하이 바 뭐요? 몸숲 오케이 몸남몹 <목>, 하이 바몸남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몸 입니다 자그 다음에 읽어 볼게요 여러분 싸우 일단 그냥 읽어보세요 싸우 올리셔야 돼요 싸우 아니고 싸우 우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싸우 아니고 싸우 싸우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해야 돼요? 바이 바이 여러분 바이 아니고요 바이 아가 짧고, 이에 강세. 마이, 마이. 오케이. 그 다음, 땀, 땀. 그 다음에, 찐, 찐. 오케이. 마지막으로, 멀이, 멀이. 라고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 발음 잘해서, 싸우, 마이, 땀, 찐, 멀이.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1 2 3 4호가 보였어요? 그렇 그다음에 6 7 8 9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주가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laughs> 자 여러분이 뭐, 뭐랬어요 자뭐 하이바요 하면서 오늘 막 했어요 그랬더니 뭘 해야 돼요 탈이 나서 몸속을 먹고 몸속을 남남 먹고 어때야 돼요 우리 땀 빼야 돼땀빼땀 땀베. 빼야 돼서 여러분이 싸우 그렇죠? 싸우 싸우 싸우나에 갔더니 싸우나에 가면 뭐가 없어요 여 바이람이 없어요 바이람 바이람 컴꺼 바이람 오케이 <laughs> okay? 그래서 그럼 어땠어요 땀이 찐득찐득 나버렸지? 뭐야, 뭐야. 그쵸? 우리 뭐야예요. 뭐야. 이렇게. 그럼 다시. 몹 하이, 마, 몸, 남. 사우, 나에 갔더니, 바이, 람이 없어서, 땀, 미. 진득진득 나버렸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한국말 따라하셔야 돼요 싸우 나이 갔더니 바이 람이 없어서 땀이 진득진득진득 거려버렸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할 마 하고 몸속을 남남 하고 사오에 갔더니 마이가 없어서 땀이 진 해가지고 무이야. 이렇게 <웃음> 알겠죠? <웃음> 알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진짜 기억이 안날때 여러분 기억나게 하려고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만든 것 뿐이에요. 얼마나 기억 맞추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일단 해보겠습니다. 몹 하이 바 몸남 사오 마이 땀 무이 뭘 해야 돼요? 몹

2, 3, 4, 5, 6, 7, 8, 9, 10. Vô đâu quý ốc?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 나중에 가서 다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1부터 10까지 그걸 꼭 드릴 테니까 그 mp3 파일 들으시면서 좀 연습을 좀 해주세요. 어, 그러시고 어떻게도 연습해야 되면요 뭐, 할바, 몸, 남, 사우 마이, 담, 찐, 무이 너무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목파바봄남사바이땀찐물, 목파바봄남사바이땀찐물, 목파바봄남사바이땀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잘 됐다. 그러면, 뭐하이바 몸남, 사우바이, 땀찐, 물하고, 물찐, 땀바이, 사우남, 몸바, 하이모, 거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 오늘의 강의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짠을 해야겠죠? 하이, 마, 짠! 했더니, 몸속을 남남 하고 나서, 사우나에 갔더니, 마이람이 없어서, 땀이, 진, 진, 뭐야 이렇게 기억하셨습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표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k e y now, m a u y r 라고 해서, 언제라는 표현을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홈라일 낭이 머이 닭 머이 이렇게 오늘은 몇월 며칠이야? 그래서 오늘은 몇월 며칠이다라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세 번째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며칠에 몇월에 그거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며칠에 몇월에 이렇게 다 모여 시점과 관련된 표현을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해주시면 돼요. 끼이안 돼요. 여러분 절대 제발 요거는 크예요. 크 아시겠죠? 항상 pH, Kh, Th 다 어때요? F, K, T 이런 소리가 나죠? 절대 쌍격 아니고 커커예요 그래서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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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는 v o 여러분 v o 하면 안 되고 v o y e u a o w y e u a o n o w 입니다 자, K-NOW, v o 는 여러분 모두 다 언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장 앞에 가면요 미래를 물어보게 돼요 알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는 뭐다 khi nào bao 언제는 khi nào bao 인데 이게 문장 앞에 쓰면 뭘 물어본다 미래 등라이를 물어보게 되어 있다 자너 언제 한국에 가 이렇게 하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언제 khi nào bao 부터 나와야 돼요 khi nào bao giờ 엠, 동생의 m 이죠 여러분. 가다가 뭘까요? 리, 오케이. 한국은 한국이라고 해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퀴나우, 바우여, 엠리, 한국.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우여, 엠리, yeah. 한국. 여러분, 천천히. 바우여, 엠리, yeah. 한국. 오케이, okay, 한번 더. 바우여, 엠리, yeah. 한국. 엠디 한국. 여러분이 조금 더 발음이 됐을 때는 제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우여. 이렇게 두 음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음을 좀 짧게 하시고 두 번째 음에 조금 더 강세를 주면서 마우여. 마우여. 한국. 한국.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죠? 마우여. 엠디 한국. 바우여. 엠디 한국. 딴데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그다음에 너 언제 베트남에 와 뭐부터 나와야 된다? 마우여. 바우여. 바우 e 오케이. y 우여엠 자, 오다가 볼까요, 여러분. 배웠어요. t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베트남은 v i 빅 t 혹은 우리 닉남, v i ệ 이라고도 발음하죠. V는 남부에서 여 발음도 나고 V 발음도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Mau y e a Em đến Việt n Y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너 언제 귀국해 여러분 가다라는 단어가 되돌아가다의 가다가 뭐였죠? 뭐 인문이요? 우리 인문이라서 했습니다 럴라 왜?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쵸? 남부로서는 우리가 예?라고도 할수 있었죠 이게 되돌아가다 근데 나라로 되돌아가다 라고 하면 우린 귀국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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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혹은 예 ề 예 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khi nào em về n 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mau giờ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다시 얘기할게요. 언제가 뭐라고요? 그 말은 언제 뭐예요? khi nào 혹은 bao giờ.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khi nào, 아니고 khi 마우유. <laughs> 제발 내리세요. <laughs> 그래서, 너 언제 베트남 가냐? 어떻게요? 마우유. m đi v 남. 마우유. m đi v 남. 이렇게 하면 뭐다? 미래를 물어보는 게 되고요. 자, 지금 보면 문장 끝에 있죠? 이거는 과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앞이랑 비교하면요. 앞에 있을 경우엔 뭘 물어본다? 미래를 물어보고 뒤로 갈 때는 물어본다. 과거를 물어보게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베트남 사람들이 이걸 엄청 잘 지킬까요? 사실 여러분 말하다 보면 우리가 말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쵸? 아 조금 막막안 지킬 때 진짜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베트남 사람들이 만약에 말을 잘못했다? 그냥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어 할 때도 실수하잖아요. 베트남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케이 나우. 마우이어 yeah.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 너 언제 왔어라고 하고 싶어요. 왔어니까 이미 과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아 M 자 왔다라는 건 여기서 른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집에 온 거예요. 되돌아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왜를 쓸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M 왜도 되고요. 만약에 그냥 너 언제 도착했냐 이런 느낌의 언제 왔냐의 느낌일 때는 M 른 M when? Key now. 근데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M t h e n Key now일 때는 보통 집이라기보다는 회사 하나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M where? Key now라고 할 때는 보통 집에서 어너 언제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M t h e n Key now는 쓰지 않습니다. 뭘 써야 돼? 그럴 때는 집에서 어 자기야 집에 왔어? 어 엄마 집에 왔어요? 아 아빠 집에 왔어요? 이럴 때못 쓴다. M where? Key now. 엠, 으, 키, 나우. 어, 엄마 언제 왔어요? 매, 으, 키, 나우. 매, 으, 키, 나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매, 으, 마우, 예. 이것도 돼요. 이건 사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표현들이 다 각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거를 쓸때 키, 나우를 쓰는 걸 좋아하고요. 전 미래를 쓸때 마우, 예.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너 언제 밥 먹었어? 하면 이 언제는 지금 앞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다 써야 돼? 끝에 가야 돼요. 그럼 이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너, 밥 먹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너 하면, 엠입니다. 자, 밥인데, 저녁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녁밥. 하면 어떨까요? 앙또이 라고 합니다. 앙또이, 또이 저녁이죠. 우리 배웠죠? 앙또이가 저녁이에요. 너 언제 저녁 먹었어? 라고 하면, 엠, 앙또이, 키나우. 엠 앙또이, 키나우. 엠 앙또이, 키나우. 오케이. 혹은 만약에, 그냥 너밥 언제 먹었어? 라고 하면 어떻게요? 엠 앙금, 자 보세요. 엠 앙금, 키, 나우. 다 평성이에요? 엠 앙금, 엠 앙금, 키, 나우. 엠 앙금, 키, 나우. 엠 앙또이, 키, 나우.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너 언제 영어 봤어? 봤어? 이것도 언제는 끝에 가요? 자, 그러면 너는 엠, 지금 너가 동생인 거야, 지금. 엠영화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laughs> 여러분 지금 보다 샘을 보고 있다 했죠? 샘 펜, 그만 돼요. 펜. bao giờ em xem phim bao giờ 혹은 em xem phim khi nào em 아니고 em xem phim khi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언제는 보다 bao yeah. giờ bao giờ, k h 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원래 태용우님딱 원칙적으로는 이 단어가 문장 앞에 쓰면 어디를 얘기한다 미래. Okay. 오케이. Okay. 문장 끝에 쓰면 뭐다? 과거.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너 언제 밥 먹을 거야? 이럴 때는 khi nào, b 가 어디에 써야 돼요? 앞에 써야 돼요. 야, 너 언제 먹었어?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뒤에 써야 돼요. 야, 너 베트남 공부 몇 시에 해? 그러니까 언제 해? 이걸 때는 뭐예요? 앞에 써야 돼요. 언제 했었어?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써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베트남 어 공부를 한다가 합딩 브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K n o 엠 M 합딩 브이키 K n o e M 합딩 브이 그리고 M 합딩 브이키 K n o 이렇게 이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연습을 해 주셔야지 진짜로 베트남어가 내게될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음 키키 나오 막 이렇게 돼요. <laughs> 자, 그다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 발음을 잘 들으시면서 딴데 무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한번 더. Hôm nay là 내리세요. 나이 아니고 아이 아이 이 느낌 나이 mấy mấy tháng tháng mấy mấy 8 à nhớ tháng à nhớ tháng gì chỗ thà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이렇게 보면 앞에 건 짧고 뒤에 거에 강세가 이렇게 들어가죠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홈라일라, ᄂ, 뭐이, 당, 뭐이, 당, 뭐이. 여러분, 당, 뭐이, 당, 뭐이 아니고, 당, 뭐이, 당, 뭐이, 당, 이 당, 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홈라일라이죠. 오늘은 이다, ᄂ, 뭐이, 며칠. 원래는 따로 쓰면 이거지만, 같이 쓰면 원래 며칠이죠. 며칠, ᄂ, 며칠. 뭐이 하고, 며월 당머이 음,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몇월 며칠 한대 뱉으면 어떻겠어요? 일몇 월몇 어때요? 미쳐버리겠죠? <laughs> 미쳐버리겠죠 그쵸?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시간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우리는 더양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숫자와 함께 시간은 머릿속에 딱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기간을 물어보는 것인가 아니면 시점을 물어보는 것인가 뭐냐고요? 기간, 시점이에요. 3시간은 기간, 3시에는 시점, 며칠에는 시점, 그죠? 몇 개월 동안은 기간,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시점을 공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점을 물어볼 때는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무조건 my라는 단어, 며칠 라는 단어, 단어가 끝에 가요. 혹은 숫자가 끝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4일에 하면 이 숫자 4가 어디 가요? 끝에 가요. 며칠에 하면 그 며칠 어디 간다고요? 끝에 가요. 몇월에 하면 며칠 어디 가요? 끝에 가야 돼요. 어, 3월에 하면 숫자 3이 어디 가요? 끝에 가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끝에 숫자가 하고 끝에 가면 그게 시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게밥이에요 홈나이 라. 날짜, 월, tháng mấy.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 ấ y 겁니다 홈나이랑 n g 이 y mấy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대답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hôm nay là 오늘은 ngày m o m o m tháng momomo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학은 어떻게야? Hôm nay là ngày tháng 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 사람은 숫자를 쓸때 어떻게 쓸까요? 그 그러니까 날짜를 쓸때 어떻게 써요? 자, 5월 15일을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만약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5월 8일일까요? 8월 5일일까요? 이건 5월 8일이에요, 8월 5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으로 치면 요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계약서 쓰거나 못쓰실때좀 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고요. 그냥 연습만이 답이요 매일매일 물어볼 거예요. 며칠이냐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자, hôm nay là n g à 자, 대답해 볼게요. h ô 이 nay là ngày 1 하고 그냥 따라해 주세요. tháng 이 Hôm n a 강남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월1 1일이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5월1 1일이야 Hôm 어, nay là n g 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ôm nay là n g à 들으셔야 돼. 듣는 것도 중요해요. Hôm nay là ngày mấy tháng mấy? Hôm n a 일 자, 일 할까요? 열이목 오, 당, 남입니다. 다시 한번. 홈라일라 나이 무이 몹 당남 홈라일라 나이 무이 몹 당남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은 5월 5일이요 제일 쉬워요 어떻게 해요? 그냥 홈라일라 항상 똑같았으면 좋겠죠 나이 남 당남 홈라일라 나이 남 당남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썼어요 못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베트남에서 원래 여러분이 냐이남 당남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사실은 그한 달에 30일까지 있다고 쳤을 때 1일부터 10일까지는 베트남 사람들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너무 글씨가 별로네요 <laughs> 1일에서 10일까지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냐이보다는 문물 씁니다. 근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5월 5일이에요. 그럼 베트남 사람이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봐요. h 라 m 라 n a 이 l 머 m 홈 n g m a 머 t 당 n g m h m n a l m n g m t n g m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하실 때도 h 라 m 라 n a 당 l m n g n g 이렇게야 진짜 베트남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h 라 m 라 Nai La, n n g 이거는 되게 이제 외국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4월 12일이야. 홈라이라, 오케이. ᄂ, ᄃ, 십, 이, 십이 뭐예요? 하나씩 해봅시다. 십. ᄅ, 이, 목, 하이니까 하이겠죠? ᄅ, 하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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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홈라이라, ᄂ, ᄂ, 하이. 12 12 그냥 12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당, 뜻 숫자가 원래 여러분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 두번 들으시면 좀 쉬워지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하고 다음 내일이 되면 좀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에 아, 진짜 어떻게 나아 너무 어려워.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아 이런 걸 알았구나 이런 긍정적인 사고 아, 오늘도 이런 걸 알았어 어, 내 자신 너무 칭찬해 대견스러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 않고 읽어볼게요 오늘은 몇월 며칠이니 홈 라일라 나이 뭐이 당 뭐이 자 오늘은 홈 라일라 5월 11일 하면 나이 뭐이 뭐 당남 5월 5일 홈 라일라 나이보다는 뭇남 당남 홈라일라, 뭄남, 당남. 오늘은 12월, 아, 4월 12일. 홈라일라, ngai, mui, hai, 당뜨. 자, 왜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숫자 4를 뭐라고 배웠을까요? 4를 봄죽 하면서 우리 몸 배웠어요. 몸 배웠잖아요. 근데 4월만 당몸이라고 하지 않고요. 당뜨라고 써요. 또라고 써요 여러분이 당뜨라고써야 진짜로 제대로 된 베트남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ôm nay là ngày 1 tháng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러분. vào ngày mấy 한번 더. vào ngày mấy라고 하면요 제가 말했죠. 항상 시점을 얘기할 때는 숫자나 이 며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간다? 끝에 간다. 어디에 간다? 끝에 간다. 그래서 이거는 며칠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며칠에 해? 만약에 여러분 이 동작을 해요, 1일에1일일에 해요? 그러면 이렇게 라우에 무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라당 마일이라고 하면 당이 월이기 때문에 몇 월에 이 동작을 하냐? 만약에 3월이에요라당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연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며칠에라는 표현을 라오 발음 잘하세요. 라우 바오. 바오 안 돼요. 윗니빨 아래 입술에 놓고요. v v vào, vào vào ngày mới, ngày mới, 안들어? 날 mới, 날 mới, 날 mới, 날 mới 안 돼요, 여러분? 날 mới입니다. vào ngày mới, 별도로 vào tháng mới, vào tháng mới, vào tháng mới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오빠 며칠에 놀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빠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안 오케이 okay, 놀러 가다는 레이 가 다리죠. 안, đi chơi vào ngày mới. 한번 더. 안, đi chơi vào ngày mớ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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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며칠에 만나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가 뭐요? chúng ta, chúng mình. 근데 제가 뭘 많이 쓴다고 했죠? mình 많이 쓰라고 했죠? mình 만나다, gặp. vào mới. 그죠? 그냥 까먹었어도 뻥와 어, 어, 까먹었어 큰일 났어 이러지 마세요. 지금 다시 복습하면 되잖아요. 문 gặp. vào ngày mới. 문 gặp. vào ngày mới. 문 gặp. vào ngày mới. 문 gặp. 도착입니다. 너 며칠에 귀국해? 자, 귀국하다 우리 또 배웠잖아요. 뭐 했어요? when 늦기죠. w h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m 동생아 엠 m 누자 몇?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몇월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몇월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봤었는데도 이렇게 틀린게또 나와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몇월에 Em về n ư vào tháng m v à o t h á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며칠에 귀국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Em về n ư vào ngày m 와 나이 머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며칠에 뭐뭐해 어떻게 한다고요? 끝에다가 그냥 여러분 앞에 주어 빼고 일단 동사로 해볼게. 요 며칠에 만나? gặp. 며칠에 공부해? học. 며칠에 가? đi. 며칠에 귀국해? về n 몇 월에는 뭐요? v à o t h á n g m i 땅 아니고, 당 h 이 n 몇 월에 공부해, h v à o t h á n g mui, 몇 월에 만나, r v à o t h á n g mui, 몇 월에 공부해, 아, 어, 몇 월에 가, v à o t h á n g m i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v à o n g a y m m v à o t h á n g m m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빠 10일에 놀러 간대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빠가 놀러 가요. 안 놀러 가다,

안디 c 이 ơ i v à 10. 안디 c 이 ơ i 10. 안디 c 이 ơ i v à 입 m 다 n 자, 우리 6일에 만나. 우리를 제가 아까 문 남부에서 문이에문 만나다. 갑, 6일에. vào n 6. 이래도 되지만 제가 이럴 때는 뭘 쓰는 게 좋다? 1일부터 6일까지는 v m 6. v à 6. 오늘은 1 5일이니까몸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문 vào mùng s u vào mùng s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나7일에 귀국해. 자, 귀국하다 보였어요. 뭐 v e n u 동생은 귀국하다. Em về nước, em về nước. 에 아, 7 월에. 죄송해요, 자꾸 이걸 잘못 썼네요. Em về nước vào tháng em về nước. 와우 wow, 당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세요. 자 오빠는 10월에 놀러간다. 아, 10일에 놀러간다. 이 10일을 가운데 쓰시면 절대 안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가운데 나온다고 해서 가운데 쓰면 절대 안다고했죠 오빠 놀러가. 우리 6일에 만나, 우리 만나. 범음 okay. 오케이. 나 7월에 귀국해. 나 귀국해. 엠베누, 밭, 당, 바이. 엠베누, 밭, 당, 바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좀 회화를 좀 해볼게요. 친구 유리가 곧 한국 간다고 들은 것 같아서 언제 가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자, 유리야. 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유리, 어이. 했죠. 유리, 어이. 자, 너 언제 한국 가? 이거는 미래기 이 때문에 키나우 이렇게 나오죠? 키나우 친구는 방 혹은 거울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유리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었죠? 키나우 바우저 유리 디 한국 유리어에 키나우 방디 한국 유리어에 키나우 방디 한국 자 여러분 유리가 앞에 있어요. 유리어에 Key now, I'm going to k 했더니 나 4월 2일에 한국에 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 4월 2일에 가면 안 되죠. 나는 한국에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유리라고 써도 돼요. 스스로 유리는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 나는 더나 우리가 뭐 썼어요? 문둘 중에 하나 썼죠. 더리 한국. w o 4월 2일이면 여러분 어떻게요? 해 1, 2, 월 사요. 그냥 거꾸로 숫자 끝에 가야 돼요. 문, 하이 2, 4. 다시 한 번. 문, 하이 2, 4. 원래 처음에 날짜 볼때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냥 계속 따라하면 돼요. i vào 한국. 한국. 나는 한국 누가? 떠 한국. 언제? vào mù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가에야장을 여행 가려고 버스 표를 끊는데 표 판매원이 언제 가고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빠 며칠에 가고 며칠에 돌아오세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가다가 뭐 여러분? 네, 오케이 되돌아오는 건 뭐예요? 왜?입니다 네. 자, 그럼 오빠가 가요? 안네 와우, 나이, 머이 왜? 와우, 나이, 머이 근데 이때는 회화에서 사실 원래는 여러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며칠 가고 며칠 돌아오세요. 우리나라 쓰지 않죠.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며칠에 며칠을 같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간혹 생략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화에서 그냥 인용을 하고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것 뿐이지 문법적으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요. 엠링에이머이, 안링에이머이, 웽에이머이. 들어보세요. 안링에이머이, 웽에이머이, 안링에이머이, 웽에이머이.

왜 돌아와요. v 물론 이때도 어 v 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냥 그건 회화에서 하지만 쓰려고 하셔야 돼요. Vào, về, vào, vào, về, vào,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돼요. 어, 오빠 며칠에 가고 며칠에 오세요? 안

어 언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베트남 가세요? 여러분 항상 시간 개념 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언니가 베트남 가요. đ Việt n 자, 우리 배웠죠? Từ A đến B. 부터 B까지. 그래서 몇 월? Từ tháng m đến tháng m chị đi Việt Nam từ t h 근데, 3월부터 6월까지 베트남 간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다 베트남에, 지리 빅남. 자, 8월부터, 뜨, 당, 바, 넨, 당, 싸 지리 빅남, 뜨, 당, 바, 넨, 당, 싸 지리 빅남, 뜨, 당, 바, 넨, 당, 싸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 언니, 몇월부터 몇월까지 몇 가요? 제이리 빅남, 뜬, 당, 멀, 뜬, 당, 멀. 제이리 빅남, 3 당, 바, 뜬, 당, 싸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황을 바로 떠오르세요. 중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해요. 1일에 가서 14일에 돌아올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요, 중국에 가고 싶어요. 1일에 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1 4일에 돌아오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모 여러분 이거 쓸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요 가고 싶어요. M 가고 싶어요. m u n 그렇죠? 어디를 중국? M mung 중국? 이게 중국 가고 싶은 거죠? 언제? vào mùng vào mùng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요. Về vào ngày m ư về vào ngày 이 때는 못쓸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m n đi Trung Quốc vào mùng về vào ngày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괜찮아요. 자, 오늘은 주말이 다 남편한테 언제 축구 하러 갈 건지 물어본대. 이건 미래니까 앞에 써야죠. 자, 언제 언제가 뭐예요? When now about you. 자, 자기야.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I know. 그렇죠? 어, 오늘 언제 축구하러 갈 거야? 홈라이 오늘. 자, 항상 이렇게 오늘은 앞에 써야죠. 이거. 자, 오늘 하고 키 나우 언제? 안. 남편은 내저이 네, 몽라 축구를 저희 하러 갈 거야. 혹은 뭐요? 나멈공을 차러 갈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좀 어려워도 여러분 딴데 보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안너이홈라이키 나우 anh đi chơi bóng đá. Anh ơi, hôm nay khi nào anh đi đá bóng? Anh ơi, hôm nay khi nào? Ý kìa, yếu bú, gì? Anh ơi, hôm nay khi nào? Anh ơi, hôm nay khi nào? Đố chút qua rồi không? Anh đi chơi bóng đá. Anh đi chơi bóng đá. Anh ơi, hôm nay khi nào? Anh đi đá bóng. Hôm nay khi nào? 안 나, 이렇게 연습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 휘가 요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러 갔다가 언제 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것도 미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휘야 하면 어떻게 해요? 휘, 어이. 언제? 퀴 나. 혹은, 마오, 여.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오, 여. 자, 친구인 거우가 니, 에이, 베. 에이를 다녀오다. 그래서 이 합, 베. 하면 공부하러 다녀오는 거예요. 리합왜 여러분 니왜합 하시면 안 돼요? 니에 왜가 a 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 공부 하러 다녀오다 하면 리합띵합 왜입니다. 절대로 니합띵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a 를 다녀오다는 니에 왜, 니에 왜, 리에외로요소 돼요. 다시, h u 키 h n o cậu đi học v n o cậu đi học về. 휘어이, 키, 나우, 겨우, 리, 헛, 띵, 향, 웨. 휘어이, 키, 나우, 겨우, 리, 헛, 띵, 향, 웨.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항상 A를 다녀오다 보라고요 리, 에이, 웨.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 저한테 배웠잖아요. 자, 여기까지 알고 가면 됩니다. 자, 1월은 제가 말했죠 당목. 당목. 숫자 1이라고도 하지만요. 사실, 당목 잘안 써요. 베트남 사람들은. 1월의 경우는요. 당, 잉. 여 발음, 여, 여, 잉, 잉, 잉.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당잉을 도저히 발음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모업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될수 있으면 당잉이에요 그리고 당 아니고 당이에요. 1월은 당잉당잉 당 잉. 4월은 당떠당떠예요 여러분, 이거 쌍디귿입니다 자, 12월은 당12. 무2하이라고도 하지만, 당, 잽, 당, 잽, 당, 잽, 당, 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1월은 당, 잉, 4월은 당, 뜨, 12월은 당무의하이도 되지만, 당, 잽도 된다. 자, n g 머 y 이 이거는 며칠이었어요. 며칠 대신 n g 나 y n o 어느 날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MD 날이 뭐이? 왜 날이? 며칠에 가서 며칠에 와?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MD 날나 어떤 어떤 날, 어느 날에 가서 어느 날에 와?라고도 물어볼 수 있다. 날이 나도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복습 하나씩 해보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베트남어로 언제는 khi now about year이고 문장 앞에 있을 경우는 미래, 끝에 있을 경우는 가, 과거를 물어본다. O X 음,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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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앞에 있으면 미래고, 끝에 있으면 과거예요. 맞아요. 자, 베트남어로 며칠에 몇월에 몇, 몇 년도에 같이 시점을 물어보고, 시점을 물어보고 답할 때는 숫자 끝에 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즉, 며칠에 할때 여러분, 이 몇, 몇, 몇 혹은 숫자 4, 뭐 3, 2 이런 게다 어디 있어요? 끝에 있어야 된다. 맞나요? 룸, 맞습니다.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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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맞죠? 시점을 물어볼 때 에, 바우는 생략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규칙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와우는 원래 생략하시면 안 돼요. 마치 며칠에 가 이렇게 하지 며칠가 이렇게 하잖아요. 몇 월에 가, 이렇게, 몇 월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쓰여야 써야 돼요. 와우, 와우 쓰세요. 자, 네 번째. A를 다녀오다, A하러 다녀오다라고 할 때는 리 i v 이 A라고 하면 된다. 리 i về v i t Nam, 베트남 다녀오다, 리 i về chơi. 맞아? 요안 되죠. 제가 항상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đi ở. 그래서 리빅 v i t Nam 라고 해야지. 베트남을 다녀온 거고요. 리 i chơi 라고 해야지, 놀러 갔다 온 거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은 앞으로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어로 요거는 5월 8일이다. 룸웨이 싸인. 맞아요? 맞아요? 룸은 맞다. 싸인은 틀렸다. 싸인. 룸은 어이. 레땀남이죠땀남이에요 아, 아땀 저도 막 가끔씩 헷갈려 한국이랑 베 갔다가 서 이거는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뭄남당땀이에요. 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 거꾸로 써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 어머, 너무 죄송해요. 오늘도 공부 성공. 단, 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제가 일강의 내용을 좀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을 때좀 내용을 많이 넣은 거라서 조금 힘드셔도 그래도 오늘 열심히 공부하신 내 자신 칭찬해주세요. 내 자신 칭찬해.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